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이풀젠 제너니입니다. 제가 드디어 여러분 인종차별을 당했습니다. 여기에요. 여기 가게가 여기부터 오늘부터 여기 사장님이 같은 주인이기 때문에 여기서 판도라에서 일해달라고 부탁을 하셔서 판도라에서 오늘부터 3일간 일하고, 그러니까 매주 3일. 그리고 제가 일했던 그 멀티 브랜드 매장은 일주일에 2번 이렇게 5일 일하게 됐어요. 지금 엄청 긴장되고 아무래도 새로운 사람들 만나고 그런 거라, 뭐 판도라를 제가 일을 해봐서 알긴 하지만 좀 많이 걱정이 돼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어가 볼게요. 안녕. 많은 영상에서, 제 영상에서 저는 인종차별을 당한 적이 없다. 아니, 인종차별이라고 말하기엔 좀 그런 거를 많이, 그런 건 있었지만, 인종, 별로 뭐 개의치도 않고 뭐, 그렇다는 이유로 말씀 많이 드려서, 사람들한테 뭐, 어떤 분들의 트집도 많이 잡히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모든 분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제가 인종차별을 당하게 되면 꼭 말씀드리겠다고. 그래서 제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영상을 만들고 있어요. 제가 요번 주부터 처음으로 판도라, 지금 제가 예전에 일했던 곳은 판도라랑 다른 브랜드가 파는 멀티 브랜드 숍이었고, 제가 요번 주부터 판도라 컨셉 스토어, 그래서 판도라 전문 매장에서 일을 시작을 했어요, 요번 주. 그래서 첫날 이제 그 친구는 호주 친구였고, 젊은 친구 한 20대 초반 그 친구인데, 이제 딱 그 유예요. 막 잘난 척하는 유예요. 그래서 저를 다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부터 열까지. 뭐 괜찮았어요. 저는 근데 다 알고 있고, 하지만 뭐 그 친구가 여기서 먼저 일했으니까, 그 친구는 저에 대해 잘 모르니까, 제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모르니까 그냥 알았어 하면서 다 듣고 있었어요. 뭐 그 친구 막 질문하는 거 대답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러는 도중에 그 친구가 저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중국말 할 줄 알아?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나 중국말 할 줄 모르는데 나 한국말 할 줄 알아. 그랬더니 그 친구가 너 중국말도 할 줄 몰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저에게. 저 그때 처음 딱 들었을 때는 뭐지 왜 이렇게 얘기하지? 뭐 어느 나라 사람인지 뭐 물어본 적도 없고 하니까 내가 중국 사람인 줄 아나 그랬지만 기분이 너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말하는 인종차별이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그 친구한테 뭐라고 했냐면, 너는 중국말 할 줄 아니?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 친구가 놀라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는 호주 사람인데 자기한테 중국말 할 줄 아냐고 물어본 사람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걔가 딱 놀래서 나 중국말 할 줄 모르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너는 중국말 할 줄 모르는데 왜 나한테 할 줄 아냐고 물어봐? 나는 한국 사람인데? 그랬더니 그 친구가 놀라는 거예요. 그래놓고 저한테 한 말이, 난 영어밖에 할 줄 모르는데 너는 두 가지 언어 하니까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기분이 너무 좋아, 사이다. 여러분 혹시나 일하는 곳에서 나 뭐 밖에서 누군가가 뭐 예를 들어 이런 얘기도 많더라고요. 뭐 사람들한테 다 인사를, 호주 사람들한테 다 인사를 하는데 뭐 내가 들어오니까 나한테 인사 안 한다,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근데 이 경우도 절대 호주 사람들 편드는 게 아니라, 제가 다 호주 친구들이랑 일을 하는데, 제가 일하는 친구 리사나 다른 친구, 영상에 가끔 보이는 친구들은 진짜 좋은 친구들인데, 그 친구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제가 리사가 얘기했을 거예요. 그래, 뭐라고 했냐면, 리사는 인사도 진짜 잘하고 하는 친구인데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인사를, 손님이 그 동양분 손님들이 많이 오는데 자기가 인사하는데 안 받아주는 분들이 열에 아홉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내성적이고 소극적이어서 인사를 하는 걸 안 좋아하는구나, 큰 소리로 인사해주는 걸 안 좋아하는구나,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동양분들은 대부분 눈을 안 봐요. 근데 외국 사람들은 들어오면 눈을 딱 본단 말이에요. 눈을 보고 서로 헬로 하와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동역분들은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뭐 저는 어디 가나 다 인사하는 편이지만 들어가면 고개를 숙이는 분들이 많아요. 고개 숙이고 아니면 뭐 눈을 내려 이렇게 다른 데를 본다든지 뭐 눈을 안 맞추는 분들이 조금 계세요. 그러니까 인사를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우리는 이제 보면 눈이 마주쳐 인사를 하지 그냥 다른 데 보는데 인사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뭐 아닌 분들도 있어요. 뭐 그냥 손님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인사하는 매장도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만약에 인종차별 같은 걸 당했다, 인종차별을 당했다 하면은 그걸 말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야 너 나 기분 나빠 너 왜 이렇게 하지 말고 방금 같은 상황은 뭐 너 중국말 할 줄 알아? 뭐 이렇게 하면은 뭐 나 중국 사람 아닌데 내가 왜 중국말을 해야 돼? 너는 할 줄 모르는데 왜 내가 할 줄 알아야 돼? 그런 식으로 말을 해도 되고 다른 경우 뭐 일하는 데서 동양인이라고 뭐 다른 뭐 자기 본인이 해야 되는 일이 아닌 다른 일을 욕을 한다든지 할 때는 얘기를 하세요. 나는 너의 이런 일을 하려고 여기 일하는 사람이 아니야. 대부분 사장님이 그렇게 하지 않고 매니저나 뭐 일 오래 한 친구들이 하겠죠. 그러면은 내가 왜 그걸 해야 돼? 내가 하는 일은 이건데 왜 너가 나한테 그걸 시켜? 너가 해. 그렇게 얘기하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인종차별에 조금 덜 스트레스 받지 않을까. 뭐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렇다고 뭐 길에 막 폭력적인 사람한테 가가지고 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런 사람들은 살짝 피하는 것도 좋고 저는 저도 지금도 뭐 전 한국에서나 뭐 이탈리아에서나 호주에서나 길에 이상한 사람들 약간 폭력적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냥 저는 그냥 제가 피해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믿고 걸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저는 지금 출근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출근하고 편집하고 빨리 만나 뵐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안녕.